초상집 분위기네.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초상집이야? 응? 언니는 이렇게 우리같이 신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왜 무당대래? 잠깐 마스크 잠깐만 벗을게요. 그래서 신 받으려고? 사실은 올해 두 번이나 잡았다가. 언니 무당 못해. 빠졌더라고. 신의 가물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이 되지 않아요. 어? 근데 저 언니는 무당의 제목이 아니에요. 화나지? 진짜 그런가요? 응. 언니 그 얘기 들으니까 화나지? 네, 살짝. 응? 화나도 어쩔 수 없어. 언니 꼬라지도 못됐고, 어? 그 무당 아무나 못한다, 언니. 어? 무당 되는 거는 신기 조금 있으면 무당 되는 거 아니잖아. 어? 만에 내가 사람을 다 아픈 사람, 언니 그 소질머리로 뭐를 해? 안 그래, 엄마? 엄마 딸이지만 엄마가 얘기 좀 해봐. 저 지금도 머리 꽃만 꼽으면은 밤에 나가갖고 있잖아. 머리 꽃만 꼽으면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응? 뭐가 이렇게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울기 나고, 어? 왜 본인이, 근데 왜 무당 안 했어? 날 두 번이나 잡았는데 왜 안 했어? 선생님이 안 돼가지고, 일찍 안 해가지고. 금전적으로? 준비가 생겼어서, 그게 안 돼서. 언니, 무당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하기 싫은데. 응, 하기 싫어? 주변에서 또 무당을 해야 된대. 이 언니는 우리 같이 조상의 가물이 많아서, 어? 조상이 왕래하고, 조상에서 자꾸 희감기고, 일반적으로 살기에는 조금 힘든 사주는 맞아요, 어머니. 왜냐면, 여자 치고 사주가 저 사람 장군이지 무슨 저게 여자야. 그잖아.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못 살아. 응? 그러니까 일부조사도 어렵고, 어? 인간에도 풍파가 많이 나고, 금전도 본인이 풍파를 많이 겪어야 되고,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키워서 고이 원하는 대학 가서 공부해서 직업을 한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는 없는 사주예요. 어? 무척 풍파가 많아. 어? 내가 16, 17, 요때 벌써 이미 공부줄이 끊겨야 돼요. 응? 엄마, 언니 공부에 관심 별로 없지 않았어? 그랬죠. 고등학교 때. 네. 무당이 신기가 있어서 된다고 다 잘 불려먹지 않아요. 무당이 돼서도 힘이 든다라고 내가 지금도 언니 힘들잖아. 그지? 어? 사는 게. 무당 돼서도 힘들다고 생각해봐. 무당 하겠어? 그렇잖아요. 본인이 두 번이나 신꽃을 내림을 받으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 두 번이 다 어그러졌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나는 언니가 지금 무당되는 그보다, 어? 무당되는 그것보다 이거 허주가 많이 왕래를 해서, 어? 허주가 많이 왕래. 언니 몸 많이 아파? 잠을 못 자도. 네. 잠을, 술을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네. 그래서 수면제 그. 집안에 누가 무당이 있어요? 이 언니의 친할머니? 그게 황해도 무당이요. 이 언니 무당에서 못 불려. 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 언니 끈기 없어. 그리고 뭐 들리고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신령이 내릴 때는 그렇게 깨끗하게 오시지, 내가 진짜 무슨 무병이야, 내가 무슨 신병이야 이렇게 오시는 게 깨끗한 신이지, 본인은 지금 조상이 너무 희감겨 있어요. 근데 내가 봐서는 미안한데 언니가 무당 못해. 그러나 무당 가물은 맞아. 무당 가물이 있다고 다 무당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잠재우면서 신기를 누르고 살아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저 언니 무당해갖고, 무당도 신도 초록 같을 때, 초록 같을 때 받았어야지. 이거는 신에 쩌들고, 어? 너무 오래 묵혔어. 그러면 신도, 어? 언니 신기는 내가 분명히 언니 있다고 했어요.
신도 이게 만약에 이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6살, 7살, 10살 안팎으로 이렇게 신의 가물로 인한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어? 그지? 어? 그러면 그때는 밝은 신이었잖아. 그럼 지금 47이 됐어, 언니. 그럼 신도, 어? 언니가 그동안에 건 한 30년 동안을 넘도록, 어? 40년 가까이를 신을 거역했잖아. 거부했잖아. 그럼 그 벌전이 있어요. 그러면 언니 인간이 어? 신을 애매겼잖아. 언니가 지금 내린 꽃을 받아도 신도 언니를 애매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아? 어? 신도 아 내가 그때 7살 8살 때 막 증상이 막 신의 시작이 됐을 때 한 3-4년 이렇게 앓다가 어? 얼른 굴복을 했으면 신이 나를 빨리빨리 열어주겠지. 근데 이걸 40년 가까이로 언니가 어? 아유 어디 가면 가물이 있다 그런 얘기 언니 골치 한 번도 더 들었을 텐데 뭐 여기 와서 또 들으려고 왔어. 그렇잖아. 어? 근데 그거를 듣고도 인간이 자꾸 의심이 나고 어? 인간을 믿지를 못하고 어? 이렇게 저렇게 거부를 하다가 40년 만에 이제 내가 정작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어? 아 내가 신령님 길 가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 어서 오시오 할 것 같아? 어? 언니가 40년을 애를 먹였으니까 어? 너도 엿 먹어봐라. 아 이제는 언니가 원할수록 더 떠나가요. 없는다는 내 입장에서는 어? 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내린 꽃을 결정했으면 니네들이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큰 결정을 했잖아. 근데 안 도와줘? 아 그럼 내일 아침에 됐는데 변한 게 없어. 그럼 언니 바로 움직일 사람이야. 언니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본인 알잖아. 응? 이 집에 언니네 집안에 이 산소에 어? 이 조상님 묘자리에 문제가 있나 보다. 어? 언니 몸 다리 쪽에 이렇게 하반신 쪽에 혈액순환 안 되지 않아? 네. 어? 네. 이거 이 산소 때문에 그래 언니. 언니는 내 말대로 어? 한번 인연 닿는 집에다가 조상을 한번 싹 천도해. 그렇게 하고 나서 언니가 이 증상이 어? 지금 몸이 아픈 게 계속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볼 때는 지금 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 거기에서도 지금 신바람도 분명히 있어요. 어? 신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조상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어. 그 신나라고 그때 이제 가셨던 분이 네. 그 조상 관리하면서 다 천도를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 뭐 다 몽땅 한 거 아니야? 뭐 김씨네 뭐 언니네 친가 외가 다 한꺼번에? 어? 그렇게 하면 언니 우리가 사돈끼리 같이 잔치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못 먹겠죠?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어느 쪽도 편치가 못하게 정성을 받게. 그러니까 원래는 친가 따로 또 외가 따로 언니 시집 갔잖아 시댁 따로 어? 이렇게 해야 같이 안 살아도 자손이 있으니까요 왕래를 하죠.